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외과 명의도 깜짝 놀란 과일 채소의 놀라운 힘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리뷰했던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입니다.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인데요.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을 제가 그동안 쭉 리뷰했잖아요. 아마 마지막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을 저와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책으로 이제 마지막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60대 중반이었을 때 양쪽 시력이 1.0이었다고 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은 없었고요. 식이요법 전에는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수술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막 수술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의 피로는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좀처럼 낫지 않는 무좀과 요통에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통도 사라지고 무좀도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지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최근 10년간 자신이 직접 만든 과일 채소 중심의 와타요식 식사요법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억제한 덕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암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안한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과일과 채소를 먹는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실제 몸이 가진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했을 때 먹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대사가 개선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때 원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시점에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더라는 거죠. 치료를 통해 상처받은 정상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식이요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식이요법의 근간은 면역력 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이요법을 바꾸시면은 내몸 안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식이요법으로 암 이외에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모두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암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앓고 계신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질환들에 특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간경변증, 궤양성 대장염, 관절 류마티즘, 크론병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도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편두통이 나았다, 탈모가 개선되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등등 여러 효과들이 실제 환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큰 질환, 정말 죽을 병 같은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식이요법을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암은 물론이고요. 대사증후군 등 현대 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모두 치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병원장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뭔가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약들 이런 거 의존해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제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바꿔 나가면은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100명 의사들이 알아서 내 몸을 치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내 몸 안에 100명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제가 리뷰해 드릴 텐데요. 저와 같이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수많은 책들, 제가 거의 한 4권, 5권을 오랜 시간 동안 리뷰를 했죠. 그 책들은 제 성장일기 채널에 다 있거든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들을 리뷰한 것을 보셔도 충분히 이제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이 사실 절판이 된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어렵게 이 책을 구했는데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이 멀거나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리뷰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시면은 이 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리뷰하고 아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수많은 건강에 대한 책들을 리뷰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덧붙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요.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마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끝까지 이 책의 내용 끝까지 자세히 리뷰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